우리 몸속 장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무래도 온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심장에서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까지 유래된 걸 보면 심장이 몸과 마음을 아울러 우리에게 참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심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고 갈비뼈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심장. 보통 자신의 주먹보다는 약간 크고 무게는 약 250에서 300g 정도입니다. 튼튼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심장은 펌프질로 온몸에 혈액을 보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요. 이 펌프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심실은 혈액을 폐로 보내 깨끗이 만들고 좌심실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밀어주죠. 이렇게 심장이 다른 장기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은 동반결절이라 하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 심장 근육을 자극시키고 수축과 이완하도록 합니다. 전기 자극으로 강력히 수축할 때마다 혈액은 다른 방이나 온몸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혈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맥박인데요. 가슴에서 쿵쿵 느껴지거나 손목이나 목 주변에서 뛰는 걸로 보통 맥박을 체크하곤 합니다. 온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단 1분 1초도 쉴 수 없는 심장. 그렇다면 심장은 이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습니다. 심장 역시 혈액으로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임금의 왕관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관상동맥을 이루는 세 가닥의 큰 혈관들이 심장 구석구석에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심장은 혈관과 근육, 그리고 전기신호와 판막 등이 어우러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중 하나에만 이상이 생겨도 심장질환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심장질환에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등이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 많이 배우셨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심장질환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의 1위가 심혈관 질환으로 꼽혔는데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흡연, 비만 등이 원인인 심장질환은 평소 생활습관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건강의 중심인 심장. 건강한 심장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